안녕하세요. 눈이 펑펑 내리는 날 탐색지에 또 나왔어요. 어제 제가 좋은 꿈을 꾼 것 같아요. 동물 꿈을 꾸었는데요. 이상하게 탐색지에 가고 싶더군요. 지금 막 탐색하고 있는 중인데요. 이 호피색과 문양색을 찾아보고 있습니다. 아, 이것도 호피색 같은데 한번 볼까요? 아, 너무 닮았습니다. 제가 근래에 조금 큰 호피색을 본 것 같아요. 꺼내는 모습을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. 백호피처럼 보이고, 이 녀석도 황호피처럼 보이죠. 눈이 오기는 많이 오네요. 지금 오늘은 두꺼운 그 고무장갑에다가 안에 또 실장갑을 하나 착용을 했습니다. 손도 시렵지 않고요. 뭐 발도 시렵지 않고. 자, 그러면 한번 천천히 내려가서 보여볼게요. 왜냐면 일단 보기는 보고 또 다른 호피석을 찾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좀 올라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여기 눈이 있으니까 포관하시죠. 제가 올라왔던 자리 요렇게 한번 보십시오. 이렇게 포관하죠. 눈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.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. 와, 장화도 털장화를 신고 왔기 때문에, 그리고 깔창을 두 개를 깔고 걸어왔기 때문에 발은 뭐 전혀 시렵지 않습니다. 보십시오. 제가 이렇게 여기는 가시덤불이라서 냇가 쪽으로 못 가고요. 이제 얼음이 녹은 데가 있거든요. 이렇게 눈이 많이 와도 그런 데를 이렇게 저한테 호피색이 보이더군요. 아, 이 녀석이 추워서 나한테 보여주는 건지 참 요상하네요. 어제 제가 꿈을 잘 꾸서 그런지. 여기서도 보여요. 한번 보십시오. 저기서도 보여요. 아, 지금 호피색 아닌 줄 알았습니다. 저거 보이시죠? 얼음 밑에. 아, 제가 보기에는 좀 큰 녀석 같아요.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오늘 멋진 녀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 보십시오. 안 볼 때가 조금 끼었죠. 새파랗게. 한번 보십시오. 안 볼 때가 좀 끼었네요. 한번 보십시오. 이렇게 볼 때가 끼었고, 밑에 이제 모래밭에 있는 녀석은, 아, 이것도 호피색인가? 한번 보십시오. 그냥 두도록 하고요. 이렇게 밑에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녀석은 이렇게 좀 깨끗하네요. 아, 이렇게 보면 입속으로 봐도, 아, 지금 한번 볼까요? 아, 이렇게 봐서는 지금 32가 넘을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재볼게요. 여기서부터 하나, 둘, 33 고용되는 것 같아요. 입속으로 봐도 되고요. 또 이렇게 넓고 보면 여기 경이 또 나오네요. 여기 경이 나오고, 또 다른 쪽으로 한번 볼까요? 와, 여기도 이거 한번 보십시오. 물때가 끼가지고. 아, 이렇게 보면, 어우, 한 손으로는 못 들겠네요. 아, 물속에 여기 세워놓고 한번 볼까요? 아유, 근육질도 있고, 한번 보십시오. 이렇게 근육질도 있고 남성미가 넘치는, 아, 대고피색입니다. 이렇게, 아, 이렇게 니얼 탐색하기도 힘든데요. 오늘 모처럼 이렇게 큰 녀석을 보네요. 아, 이렇게 다니다 보면 큰 녀석을 이렇게 볼 때가 있네요.
옆으로는 한 27, 두께는 한 17, 이렇게 해보면 한 17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아, 멋있네요. 이게 한 멋있죠. 이렇게 새파랗게 이끼가 끼었죠. 집에 가서 뭐 닦으면 되는데, 최근에 이렇게 좋은 녀석을 보네요. 요렇게 세워도 되고, 요렇게 세워도 되고, 요렇게 세워도 되고, 요렇게 세워도 되고, 또 요렇게 눕혀서 수반 위에 올려도 되고요.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겠네요. 오늘 이걸 보려고 제가 꿈을, 동물 꿈을 꿨나봐요. 구독님도 제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큰 거 보여드리죠. 지금 얼음, 이렇게 얼음도 어렸어요. 이렇게 얼음도 얼어 있고, 이것만 보고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바람도 불고 여러 가지 기상 적 여건이 좋지 않네요.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. 이렇게 눈이 내려서. 그런데 이렇게 이끼가 좀 끼인 데도 있고요, 또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는 데도 있고, 이렇습니다. 이렇게 가지각색이네요. 눈 오는 날 경치하면 좋습니다.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. 눈도 지금 화면에는 지금 눈이 좀 작아서 그렇지만 아침에는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. 눈이 녹기도 전에 또 이렇게 오네요. 지금 산에도 보면 소나무 위에도 눈이 막 이렇게 쌓이고, 네, 그렇습니다. 여기에 좀 더 탐색을 한번 해볼까요?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. 지금 물속에서 꺼냈기 때문에 이렇게 이끼가, 다른 이끼가 좀 묻어 있고요. 요렇게 깨끗한 부분에는 이렇게 묻혀있던 부분이에요. 입속으로 봐도 되고요. 입속으로 봐도 되고, 입속으로 봐도 되고, 어떻습니까? 저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. 여기 위에, 도로 위에다 놓고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, 제 맘대로 잘 안 되네, 모르니까. 이런, 이렇습니다. 그래도 호피색은 입속으로 볼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물 속에 있는 녀석이 신비할 정도입니다.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철수.